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테라스에서 모닝 커피 한잔 먹으면서 담배도 하나 피면서 오늘 아침을 방콕의 아침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집은 방콕 청룬시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방콕의 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먹으면서 저 멀리 있는 곳을 쳐다보면서 담배 하나 피우는 여유. 이게 태국의 여유죠. 오늘은 또 커피 마시고 아침 시장을 또 영상을 촬영하러 출발할 겁니다. 같이 가보시죠. 예, 아침에 영상을 찍으러 가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에마, 제 오토바이입니다. 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할 겁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멀지 않아 갖고 차를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 태국의 아침은 이렇게 활기차면서도 경건한 시장입니다. 아침에 탐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갖고 약간 아침에 시장은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 반면에 이렇게 탐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침에 시민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아침 시장입니다. 요즘 시장이고 상당히 활발합니다. 아침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스님한테 탐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건한 장면이 많이 보이죠? 예, 보시면 이게 태국의 아침입니다. 아침은 정말 신선한 음식을 많이 만드는 곳이죠. 신선한 음식. 예, 보시면 아침에는 무삥 최고죠. 무삥. 카스알캅. 예, 아침에는 무삥이 최고죠. 예, 정말 신선하죠. 숯불 무삥. 정말 맛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나오셔갖고 무삥도 만드시고 아침에 스파게티도 이렇게 있고 스파게티. 스님도 이렇게 계시고 아침에는 정말로 태국의 아침에는요 정말 활발해요. 아, 요거 의자도 새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오셨구나.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아침에는 이건 람무 같은데 람무이죠. 람무 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잡채하고 비슷하죠. 잡채하고 아침에는 이렇게 이거 맛있겠다. 내장탕 같은데 이거 내장탕 같아요. 요거 저거 선지죠. 선지. 야, 아침에 이렇게 떡도 만드시고, 이렇게 스님도 요즘에 스피커를 들고 계시네요.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 아침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이분이 우리 동네에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스와디캅.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빵 만드시는 분. 카폼.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아침에 시장에서는 여기서 음식, 빵을 파시고요. 저녁에는 또 저희 야시장에서 또 음식을 파세요.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이빵 진짜, 드시면 입에서 살살 녹아요. 빵이요. 진짜 맛있어요.
빵 이제 요 빵을 저기다 스팀으로 저렇게 이제 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버터 넣고 또 샌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넣어서 저렇게 드시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거 가끔씩 먹는데 이번 장사가 진짜 잘 됐어요. 그 아침에 시장은 이렇게 되게 활발해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요거는 바나나 튀김, 태국의 가장 기본이죠. 요거는 고구마, 요거는 바나나, 요거는 도너스. 아침에는요, 여러분들 기름이 되게 깨끗해요. 이게 보시면 진짜 깨끗해. 저녁하고 칠 아침이.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선하고, 싸고, 저렴한 음식이 많아요. 요거는 아침에 두유 있죠? 요거는 아침에 두유. 요거는 순두부. 순두부고, 요거는 두유를 섞어서, 이렇게 보리밥, 보리쌀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요거 진짜 맛있어요. 저도 가끔씩 먹거든요, 요거.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시장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는 과자만 전문적으로 저렇게 과자 튀겨갖고 알고 도넛스. 이 아줌마는 설탕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네. 남당겨 그러네. 설탕 많이 넣으려고 도넛스. 이 집도 이거 사탕수수죠. 이거 진짜 태국에 오시면 꼭 드셔야 되는 음료수입니다. 원액이에요. 원액 사탕수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장에 보면 볼거리, 먹거리, 그러니까 밤에만 다니지 마시고 아침에 좀 다니세요. 아침에 아침에 다니면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봅니다. 진짜 아침에 시장이 먹거리 볼거리가 진짜 많아요. 아이고, 이거 개네 개. 게살은 이렇게 잘라 갖고 오셨네. 이게 중국식 빵이죠, 이게 중국식 빵. 직접 만드시는구나, 요거를. 요거예요, 중국식 빵. 우리나라 땅은 호떡이죠, 호떡. 요거는, 우리나라 땅은 순대. 이산 음식. 우리나라 땅은 순대입니다, 순대. 요게. 그래서 저기 생강하고 고추하고 야채하고 같이 드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되게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보면은. 아침에 우리 고기, 정육점. 엄청 신선하죠? 아침에 고기는. 고기들도 많이 팔고. 아침에는 촬영하기가 힘들어, 여러분들.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생선도 이렇게 사시고. 맛있어요. 요즘은 이렇게도 파시네. 야끼우동 같이 이렇게도 파시네. 되게 바빠요, 아침에는. 걸어 다니지도 못해, 바빠서. 아침에는.
예, 망고, 망고도 팔고 있고. 예. 정육점이 바쁘지, 아침에. 태국 사람들은 참 고기를 좋아하셔. 예, 봐봐.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거야, 태국 사람들. 진짜 좋아요. 신선한 거 고기도. 요거는, 예. 오늘은 약간 떡이죠, 떡. 떡. 예. 바쁘죠, 떡. 예. 바빠. 여긴 또 과일 파시는 분들. 진짜 아침에는 볼거리가 많은 시장이에요. 보시면. 네.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 배추 김치국.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여기. 네. 요거. 우어짓국. 똑같죠, 우리나라. 이것도 맛있어요. 네, 족발국. 진짜 맛있어요. 네. 족발국에. 요거는 빵을 아침에 사시는 분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생동감이 살아있는 아침이죠. 이렇게 보시면. 네. 음식들도 다양하고 요거는 예. 네. 저 뭐 오늘 선지. 예. 이거는 육침하고 이렇게 음식들은 우리나라나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거 배춧국. 예. 음식들 정말 다양해. 태국 음식들이 보면 오,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 보면 깨떡이라고 하죠, 깨떡. 예, 이거 깨떡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예,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떡. 예, 이거 깨, 설탕 깨하고 이렇게 넣어서, 밀가루. 예. 항상 신기하더라고, 그거 만드는 거 보면. 네, 이렇게. 그래서 잘 되네, 이제. 아침에 생선. 생선도 신선하죠? 요즘 감도 많이 팔더라고. 네, 감. 중국산이겠죠, 감이. 요건 묵겁. 와, 대박이다, 묵겁. 네. 와, 이거 맛있겠다, 묵고. 진짜 맛있겠는데? 예. 네. 삼겹살 튀기는 거죠? 한마디로. 어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예, 네, 삼겹살 튀긴 거. 아, 대박인데, 저거. 네. 음식들이 정말 다양해요. 태국 음식들이 먹거리도 많고, 예, 진짜로. 요거는, 예, 예, 생선. 요즘 생선도 큰 게 많이 나오네요. 이야, 생선도 크다. 오징어. 오징어도 있고, 진짜 생각이 좋네. 요것도 되게 맛있어요. 우리나라 고로케 같은 거예요. 고로케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라고 그랬어. 밀가루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넣어서. 예, 근데 진짜 맛있어. 예, 여기는 묵빙. 예,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파시는 것 같은데, 묵빙. 예, 여기 김치도 파시고. 보시면 예, 순두부도 팔고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는 이렇게 우리가 되게 활발한 그 시작이에요.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생선도 이렇게 아침에 구우시고, 야, 이거 대박이다. 생선. 예. 진짜 대박인데? 야, 숯불렁이 아침에 생선 구우. 닭도 신선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시장은. 이거는 룩친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 룩친. 아, 요거 새우네, 새우. 네. 새우를 이렇게 또 튀겨서 주시네요. 네, 새우입니다, 새우. 새우 껍데기 말고 튀기는 것 아니구나. 네, 알려는 게 있구나. 새우, 새우. 오, 이거 맛있겠다. 예, 이 집 또 장사가 잘 되시네. 예, 생선, 까이, 꽁, 예, 다 있고. 예, 요거는 홍합. 요 파파커리죠, 파파커리. 아, 이거 새우도 맛있겠다, 새우도 맛있겠고. 이 아침에 시장이 이 시장 안 시장 안 그 주택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안쪽이 없었는데 점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생기시네요. 예, 이렇게 보시니까. 예, 여기는 과일. 아침에 또 맛있는 과일 또 파시죠? 네, 과일 아침에. 네, 다양하게. 네, 과일도 파시고. 여기는 죽 파시는 분이에요, 죽. 네, 카우쩍이죠, 카우쩍. 네, 요 죽. 태국 분들 아침에 죽하고, 네, 요 계란하고 같이 잘 드시죠. 네, 카우쩍이라고 하죠, 이게. 네, 인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예. 간단하게 드시기 좋죠, 이거, 죽을. 아, 저거는 이제 무쌉. 그러니까 물을 가른 건데, 이렇게, 예, 익혀버리네. 예, 이렇게 익혀갖고, 예, 저거 같이 먹는 거예요. 예, 죽하고. 예. 다양한 음식이 많은 것 같아요, 태국은. 미약가에서 고기도 이렇게 싸게 파시고. 태국의 아침은 이렇게 진짜 활발해요. 활발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집은 새로 본 것 같은데? 예.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 집? 필름 붙이는 집입니다. 예. 아침에는 할머니들도 음식도 팔러 나오시고, 예. 과일도 이렇게 파시고. 여기는 다 주택가예요, 이 안쪽은. 이 안쪽은 주택가고. 야, 아침에 음식 잘 팔리시네, 여기. 예. 와. 진짜 맛있다. 요거는 오징어, 빠먹. 예. 요거는 빠라라고 해서 생선. 예. 장사가 잘 되시네. 예. 오, 저거 다 팔렸어. 오. 음식을 조금 안 열어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아침에, 예, 파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음식이 되게 신선해요. 음식이. 예, 다 팔려버렸네. 예. 예. 그러니까 가게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가게는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떤 가게는 어떤 음식이 맛있고. 예, 저기도 한번 가봅시다. 저기는 무엇을 파는지, 예, 한번 봅시다. 정말 아침에 신선하죠? 아침에. 여기 무엇을 파는지 한번 봅시다. 예. 아. 저 할아버지가 주인이신 것 같은데? 예. 장사 잘 되시네. 야, 이거 다 팔리네. 이거. 예. 대가족이 와서 이거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무. 예, 이거 돼지고기. 예. 아, 이거 치킨인가 보다, 이거. 예. 잘 팔리시네.
네, 음식 겁나 잘 파시는데. 이게 태국 아침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밤에만 다니시는 분은 밤밖에 안 보여요. 밤에 태국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아침에 낮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거 활기찬 그냥 낮에 아침에 분위기를 또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에 놀러 오시면서 꼭 밤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침에도 이렇게 태국을 좀 다니세요. 다니시면 이 태국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활발하고 좋죠. 저는 밤보다도 이런 아침 시장이 제일 좋아요. 볼거리도 많고 아침 시장이 다양한 음식, 다양한 사람들, 활기찬 아침이죠. 하시네. 지포가 있네. 오. 아니 마크헨. 네. 어. 팬. 타완. 타완. 아. 오. 아 루카. 그. 플랫폼 거미 가이요 카. 야, 이거 지포걸 파시네. 처음 봐야죠. 지포 파는 거. 오. 네, 지포를 다 파시는구나. 요즘 손님은 마이크 들고 다니시네. 예전하고 많이 틀렸어. 시대가 변하니까 손님들도, 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업을 하기엔 좀 뭐하고, 예. 3번이죠, 3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시장이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아침 시장을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똑같네. 예. 샌드위치를 이렇게 파시고 하시네. 자, 이렇게. 예. 치즈하고, 아, 까올리, 갑. 그니까 샌드위치를, 예, 햄버거 똑같네. 아니, 무한칸 떤차오, 카이, 까올리. 아. 티까올리 거 무한칸 카이니래. 오. 아, 갑, 갑. Only me in Thailand. 예, 이렇게 파시네. 예, 이거 처음 봐요, 저. 오. 아, 미카프니. 가이지.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퓨전이 진짜, 예, 한국이나 여기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여기는 얼마야? 치카오리 아니 능친 카이 60밭. 60밭. 아. 치카오리 60 플라만. 이거 맛있겠는데? 잘 하시네. 코코캅. 예. 예. 여러분들. 예. 야, 이 집도 대박이야. 이게 또 대박이야. 예, 여러분들. 야.
봉자승은 약간 좀 지루한 느낌을 드네요. 네, 하품도 하고. 네, 봉자승이 아직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땅콩도 이렇게 파시는구나. 에, 갑. 에, 땅콩도 맛있겠는데? 아침에 이렇게 커피. 예, 이게 진짜 태국의 아침에 커피가 대박입니다, 이거. 유튜버. 하품. 예, 이 아침에 커피가 대박이에요. 오. 태국에, 예, 이렇게 보시면, 진짜 예, 태국의 아침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아침을, 태국의 아침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아침의 시장입니다.